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대형 전체 풀코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타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준비되시면, 손을 드시면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기다리시면 멘트가 들립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기어 1단 또는 2단, 자, 편하신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삑소리 나면 깜빡이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깜빡이 끄십니다. 자, 앞에 횡단보도 한번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는 3cm 이내 정지선에서. 안 그러면 측정기가, 자, 오른쪽에 시계가 보일 거예요. 시계가 가야 됩니다. 1초 됐죠? 바로 출발. 예, 3cm 이내에 안 쓰시면 초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짝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자, 경사로는 1m 이내에 멈추시면 되고, 그냥 가면 실격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3초 되면 갑니다. 자, 반클러치. 자,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다 들고. 자, 자, 평행 주차. 항색선이랑 5cm 떨어져서 가고요. 그리고 내 차가 앞에 오른쪽 옆에 연석의 절반 정도 오면 스탑합니다. 연석의 절반 정도. 자, 스탑.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고요. 자, 후진기어 넣으시고, 자, 출발합니다. 우중좌입니다. 똑같은 평행주차 공식입니다. 아, 주차 공간 꼭지점, 예, 저쪽 왼쪽 꼭지점에 내 차 꽁무니랑 사선이 맞으면 스탑. 핸들 보고 푸시고 세 바퀴. 그 다음에 뒤로 후진. 자, 뒷바퀴가 항색선을 살짝 물리게 정지하시면 됩니다. 항색선을 살짝 물리게. 자, 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뒷바퀴가 항색선을 살짝 물리게. 이제 오른쪽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센서 보시면 뒷바퀴 센서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센서 들어왔죠? 자, 뒷바퀴 센서 들어왔고, 앞바퀴 센서까지 두 개 다 들어와야 돼요. 보시면서. 자, 센서 두 개 들어오면 됐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넣으시고 출발. 자, 이제 핸들 오른쪽으로 가면서요. 자, 왼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붙으시고, 오른쪽 항색선 보이죠? 저 오른쪽 우측 항색선이 내 번호판에 걸칠 때 핸들 다 돌리시면 돼요. 자, 번호판 걸쳤죠?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이제 우측 핸다, 앞바퀴 핸다 물바지를 보시고 항색선에 물리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시면서, 자, 반클러치로만 클러치를 살짝 깔짝깔짝 대시면서,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자, 클러치로만 깔짝깔짝. 물바지 보이죠? 물바지가, 자, 항색선을 타고 갑니다. 무리를 걷듯이 반클러치로만 깔짝깔짝. 다른 데 안 보세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왼쪽 불안해하지 마세요. 딱 맞으니까 항색선만.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쭉 핸들은 안 돌리는데 벌어질 거예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측은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제 왼쪽을 보시고, 왼쪽 물바지가 똑같이 항색선 위에 올라갔죠? 자, 똑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곡선이니까. 예, 왼쪽. 뭐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자, 물바지만 이 항색선을 그냥 타고 가듯이 클러치와 브레이크만 사용합니다. 다른 데 사용 안 합니다. 자, 2분 안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자, 첫 번째 돌발. 여기 이제 깜빡이 켜시고, 삐삐 살이 꺼지면 출발. 자, 앞에 교차로인데, 교차로에서 정지할 때도 마찬가지 3cm 이내에 멈추셔야지 전체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타이머 저기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습니다. 멀리 멈추시면 시간 가요. 클러치 밟고 30cm 이내에 딱 멈추면 초가 안 갈 거예요. 자, 39초에서 멈춰 있는 거 보이죠? 예, 더 이상 안 갑니다. 자, 출발. 파란불 들어오면 다시 초 갑니다. 출발. 자, 여기가 두 번째 돌발인데 돌발 안 나와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자, 커브 틀 때 조심하시고, 자, 노란선, 자, 뒷바퀴 보면서 뒷바퀴가 연석 안 타게, 자, 됩니다. 자, 풀고. 자, 자, 다층하지. 자, 대시보드, 정면에 있는 대시보드, 정면의 대시보드에
앞에 황색 선이 안 보일 때 뒷바퀴 보면서 꺾으시면 돼요. 커브 틀 때는. 아니면 우측에 있는 연석이 내 어깨를 지날 때 뒷바퀴 보면서 꺾으셔도 되고요. 자, 황색 선이 안 보일 때 뒷바퀴 보면서. 자, 그렇습니다. 자, 저 신호는 뭐 통과하실 수 있으면 통과합니다. 좌측 카페 키시고, 자, 통과할게요. 자, 황색 선은 가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자, 교차로 돌아가면 또 돌발 나오는데, 돌발이 아까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그랬죠? 자, 돌발 없으니까 편안하게 엑셀을 20km 안 넣게, 한 10km, 일단 넣고 엑셀 살짝 밟으면 10km 좀 넘어요. 예, 그러면 시간 충분히 여유 있어요. 자, 철길 걷는 뭐, 자, 철길 걷는 뭐, 클러치 밟고, 자, 마찬가지 30cm 이내 멈추면 오른쪽 채전기 보이죠? 초가 1초 되면 출발. 자, 굴절은, 자, 굴절은,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3cm 맞추고, 핸들 다 꺾고, 물받이 맞추고, 다시 후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죠, 그죠? 네, 두 번만에 도는 거고, 그 다음 한 번만에 도는 거. 두 가지 다 알려드립니다. 우선 먼저 한 번만에 먼저 돌아볼게요. 자, 일단 넣고, 자, 오른쪽 최대한 붙으셔야 돼요. 한 번만에 돌려면. 자, 오른쪽 사이드 밀어 보시고, 물받이 보시면, 자, 타이어 보시면, 거의 노란선을 밟을 듯 말 듯. 자, 밟을 듯 말 듯. 아, 두 번만에 가는 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자, 앞에 범퍼 보시면 30cm 됐죠? 자, 요 정도 뛰었습니다. 자, 보이세요? 하단 골, 동그란 골. 자, 여기서 왼쪽으로 다 돌리고, 자, 오른쪽 물받이 보세요. 물받이가 앞에 정면에 있는 황색선에 살짝 닿으면 정지. 한 40cm 온 거예요. 자, 핸들 풀고, 자, 다시 후진 넣고 40cm 빼겠죠? 황색선에 걸쳐야 되니까. 하단 골 보시고 번호판이 황색선에 걸치면 스탑. 자, 걸쳐있죠? 보이죠? 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자, 일단 넣고 출발. 그러면 자, 우측, 좌측 안 걸리고 이렇게 꺾입니다. 자, 꺾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걸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방금 나눠서 멈췄다가 꺾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30cm, 40cm를 그냥 70cm로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이 거리, 지금 범퍼랑 황색선 거리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 번에 그냥 꺾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면 한 번에 꺾어지는 거고, 정확하게 못 맞추면 뒷바퀴든 앞바퀴든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뒷바퀴가 걸리면 수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바퀴 수정이 쉽다라는 거. 앞바퀴 수정은 앞바퀴 수정이 쉬우니까 뒷바퀴는 최대한 안 걸리게 꺾으시고, 자, 왼쪽, 자, 오른쪽 뒷바퀴는 안 걸려요, 그죠? 왼쪽 앞바퀴 보세요. 걸리나 안 걸리나. 자, 자, 이렇게. 자, 걸릴 것 같으면 스탑. 자, 그죠? 걸리죠? 그만큼 약간 더 앞으로 갔단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돼. 네. 자, 정확히 못 맞추면 한 번에 못 나갑니다. 조금만 빼시고, 네. 자, 5cm 뒤로 더 뺐어야 되는데, 한 5cm, 10cm. 자, 덜 빼서 한 번에 못 나간 거예요. T자 나갈 때 한 번에 나가볼게요. 시간 초과 5점 감점입니다. 자, 설명하느라. 자, 왼쪽 붙어서, 자, 왼쪽에 마찬가지 황색선이랑 한 10cm 띄우고 들어가시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를, 자, 50cm 띄우라고 가리킵니다. 저희 전문하고는. 자, 자, 앞으로 더 가도 되고, 들 가도 돼요. 단지 핸들, 각도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그래서 요 정도, 범퍼라 요 정도 맞추고, 한 바퀴 4분의 1, 한 바퀴 4분의 1 정도, 50cm 띄우고, 한 바퀴 4분의 1 합니다. 왼쪽 사이드 밀어보시고, 물받이가 황색선에 예, 걸리면, 스탑. 자, 황색선에 걸리는 거 보이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고, 후진 넣고, 들어갑니다. 주차, 예, T자 코스는 공식이 약간씩 틀립니다. 학원마다. 예, 다 틀린 공식이 아니에요. 다 맞는 공식인데, 방법이 틀릴 뿐인 거예요. 네, 스탑. 핸들 푸시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정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자, T자 나가는 코스는 굴절이랑 똑같아요. 이번에도 한 번에 나가볼게요. 이번에. 자, 보시고. 자, 이렇게. 자, 하단 걸 보세요. 대충 두 배죠, 그죠? 예, 두 배 정도. 자,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뒷바퀴 보면 뒷바퀴 전혀 안 걸려요. 자, 왼쪽 봅니다. 왼쪽. 걸릴 것 같으면. 자, 자, 걸립니다. 그죠? 자, 아슬아슬 걸리죠? 여러분, 푸시면 돼요, 그냥. 이게 더 빨라요. 예. 운 좋으면 한 번에 나가는 거고.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그래서 30cm 두 번에 꺾는 공식을 하시든 아니 한 번에 꺾는 공식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한 번에 꺾는 공식은 중요한 게 뭐다? 예. 앞바퀴가 약간 걸리듯 말듯하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뒷바퀴 걸리면 골치 아파져요. 예. 자, 한 번에 나가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정확하게 못 맞추면. 예. 저도 10번을 하면 6번은 한 번에 나가지는데 자, 우측 앞바퀴 키시고 10번을 하면 6번 정도 나가는데 4번 정도는 약간 걸리듯 말듯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꺾는 공식을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쩔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번에 다 나가지는데 10번 다 나가지는데 어떨 때는 4번밖에 안 나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차할 때 수정하잖아요. 그죠? 주차하다가 옆에 차 부딪혀 같으면 수정하잖아요. 그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뒷공무늬에 어디가 부딪히냐에 따라서 수정이 많이 들어갈 수정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상으로 자 대형 전체 풀코스 영상 보여드렸는데 좀 아쉬운 거는 한 번에 다 꺾어서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자 한 번에 다 꺾고 들어가는 게 예, 아쉽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제가 한 번에 굴절 다 꺾고 들어가는 거 예, 몇 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 대형 풀코스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 일요일마다는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촬영을 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긍정의 에너지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